네, 안녕하세요. SBS 8시 뉴스 앵커 최혜림입니다.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요, 힘들 때 누구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. 어려울 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는데요. 작게는 항상 공부만 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도 힘들 것 같고요. 또 취업 준비생들도 많이 힘들죠.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가장분들도 있으실 거고, 또 큰 사고를 당하거나 정말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겪어내야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에 주변에 기댈 수 있고 또 나라에 기댈 수 있는 그런 항상 따뜻한 나라, 희망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4월 15일에 꼭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날 봬요.